안녕하세요. 요리총각 이특과 우리 집 밥상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정미경입니다. 선생님 어서오세요. 선생님 가을에는 네. 그 겨울을 대비하는 보양식을 잘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. 그렇죠. 우리 어른들의 기력도 보충되지만 특히 이 10월에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에너지를 올리는 식단이 뭐가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사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보양식들은 또 이제 젊은 학생들은 또 별로 안 좋아하는 안 경우가 많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럴 때 저는 사실은 자주 해먹는 요리가 있거든요. 어떤 거죠? 다른 반찬 필요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네. 좀 든든하게 뭔가 몸이 채워지는 느낌이 나거든요. 네네. 해물밥과 그래도 또 반찬이 없으면 서운하잖아요. 네. 김장하기 전에 여러분들 배추 겉절이 한번 맛있게 드시라고 배추 겉절이 같이 준비했습니다. 자, 일단은 밥 한 숟가락에 해물밥이잖아요. 네네. 해산물들이 확 올라가 있고 있네요. 네. 그 싱싱한 바다의 맛을 또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.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팍팍 올려주지 않을까 또 기대가 됩니다. 자, 그럼 먼저 오늘의 요리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.